전화.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 어떡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과 모의 내장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안동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아버진 간밤에 문경에 있는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 계세요 지금? 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요? 영궁? 근데 예민 아빠가 그거는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병원? 어, 챙기고? 시아버지가 오시기 전 불현듯 생각난 게 있습니다. 집을 오래 비울 수도 없는 일. 이 바쁜 와중에도 연탄불이 생각난 겁니다. 다 꺼졌구만. 두 개 다 꺼지면 어떡해. 하나만 꺼지. 왜 두 개 다 꺼라 그러고. 아무래도 큰 병원이 있는 안동까지 다녀오려면 집안일은 미리 해놓고 가야 마음이 편한 거겠죠. 그 사이 응급실에 가셨던 시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맹장이 터졌습니다. 카랑기라. 맹장이 터졌다. 카랑기라. 아파요. 지금 아프면 그건 털 수 있어요. 나 수술해서 알아. 아픈 도고 안 아픈 도 그렇고 지금 병원 그래 얘기하면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돼요. 아그나도만 터지면 큰일 나. 선뜻 대답을 하지 않은 시아버지. 가 바로 병원 가 바로. 안동 가서 알아보고. 알아 뭐가 알아. 아프 그러면 수술하면 뭐가 알아요. 자 돈 얼마나 나오길래.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하면 돈 문제는 거 아니잖아 지금. 돈 때문에 아픈데도 병원이 아닌 집으로 오신 시아버지. 며느리의 성화에 그제야 병원에 가서 준비를 하십니다. 지금 옷 챙기고 병원 가는 길이야.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돼. 둘이 둘이 가면 안 돼. 나가 따로 가야 돼. 뭐가 따로 가? 오빠 없으면 내가 따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일어나지 마. 와서 따로 가. 이미 문경의 병원에서 맹장이 터졌다는 진단을 받고 온 시아버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괜찮아야 할 텐데. 예천에서 큰 병원이 있는 안동까지는 차로 약 40여 분. 길을 서두릅니다. 지난 밤부터 통증이 심했던 시아버지. 안동까지 오는데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신 거예요? 어제부터. 어제 몇 시쯤이에요? 시력만 눌러볼게요. 우선 여기가 아파요. 이쪽도 아프시고. 배를 살짝만 눌러도 전해오는 심한 통증. 지금 다 배가 전반적으로 다 아프신 거예요, 지금? 네. 베트남에서 맹장 수술을 했던 단티홍. 그래서 시아버지의 고통을 짐작합니다. 괜찮아요. 병원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 울다고? 울지 마. 왜 울어? 울으면 따로 울잖아요. 왜 울으라고? 아버님 괜찮아. 울지 마. 갑작스런 이 상황에 시어머님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을 하던 경원 씨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지금 바깥에 시아버진 괜찮은 걸까요?
굉장히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예. 지금 환자분이 주변부 다 염증이에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맹장 주변에 예. 염증이 심하고 예. 수술을 하면서 이제 주변부 염증 다 걷어내고 배액관도 넣어놓고 해도 워낙 이제 주변부에 퍼진 염증이 많으니까 눈이 없으면은 이런데 이제 보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농양이라고 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맹장은 터져버린 상태. 빨리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 단태용이 서둘러 병원으로 모시고 온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상태가 이 정도까지 됐을 땐 그 고통이 심했을 거라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통증을 참은 걸까요? 많이 놀랬지. 왜 울었나 그래? 그냥 지금 하는데 왜 울라 그래? 수술 나 뭐? 선생님 좀 깨주세요. 괜찮나?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울라고 왜 울어요? 왜 울라고 그래? 왜? 다 붙여라. 어? 왜 우는데? 어? 시어머니를 다독이던 단태용. 남편을 보고 나니 한순간에 긴장이 풀리는가 봅니다. 워낙 상태가 급한 터라 수술은 바로 결정됐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수술하시면 돼요. 뭐. 얼씨 들어갈까요? 손 한번 네. 잡아주세요. 잘 갖고 나와요. 환자 많이 긴장하시네요. 긴장하지 마. 긴장 안 해도 네. 돼요. 갔다 와요. 얼굴을 바꿔주세요. 아기였던 예빈을 두 번이나 수술실에 들여보내야 했던 단티홍과 가족에겐 오늘 같은 수술에도 가슴이 떨립니다. 맹장 때문에 맹장 터졌어요. 지금 안동병원 수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예빈이 애기 보는 사람 없고 6시까지 아래 집에 있어 그랬는데 6시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언니 그때 언니 예빈이 좀 태우고 언니 집에 좀 네 예 지금 예빈이 봐도 여기 있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늦어져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전 찍은 CT로 확인했던 것보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 심각해서 염증이 배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기침 한번 해보세요. 기침을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자꾸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라니까. 아버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조금 쉬어야 됩니다. 아, 그럴게요. 계속 시간 나면 계속 해요. 여기서. 네. 우리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올게요. 애기 때문에도 올해도 못. 긴장하지 마요. 아유, 못 찾아. 못 찾아만 사람 물어봐. 500 아, 5증, 5증고 509호 혹시 아, 그렇게 찾을 수 있어. 509호니까 금방 시킬게요. 예. 내가 적어 줄게. 큰 병원은 처음인 시어머니. 다정하고 세심한 며느리입니다. 자, 이거 갖고 계세요. 가서 5층 혹시 잊어버리면 5층 타고 509호 찾으면 그는 우리 방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예빈이도 지금 글로 가야 되고. 두 어른만 두고 가려니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의 발걸음은 무거워만 보입니다. 예천에 도착했을 땐 이미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친구네에 들른 부부. 나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가면서 그런 거 잘 보지 않았어. 주사 한 대 맞추지 그냥 가서 이만한 걸로. 병원 갔다 왔어. 예빈이 다음에 병원 데려올게. 응. 빨리 옷 입고 집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경황 없던 하루였지만 그래도 가까운 친구가 있으니 혼자 있을 예빈이 걱정도 덜하고 병원 일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네. 내가 진짜 너무 신세를 에이 이거 뭐래. 그래 알았어. 어, 그래. 갈게. 조심히 들어가. 어. 짜잔. 짜잔 하고 자 앉아. 앉으세요. 밤마다 예빈이의 세수는 아빠 경원 씨가 해줍니다. 아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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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됐다. 됐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예빈이 누가 씻고 잤어요? 아빠가요. 아빠가요. 그지? 네.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딸. 아이고 이뻐졌네. 그지? 놀랐다. 우는 거 아니에요? 네. 어후, 아빠 씻고 잤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안 해주고. 사랑해요. 어, 엄마한테 가요 빨리. 발 씻고 갈게요. 네. 아빠는 예빈이, 엄마는 혜빈이 재울 준비를 합니다. 짠. 소뚜껑 같은 손이 어쩌면 이리도 섬세할까요? 아이고 우리 딸 가만있네. 아이 이쁘네. 두 번의 수술을 이겨낸 딸. 아빠는 그래서 더 애틋합니다. 됐고 머리 딱 이쁘게 하고 예뻐서 으쩌 혜빈이가 쫑 나왔네요. 딱 나왔네요. 됐어 됐다. 갖다 놓고 와요. 오늘 힘들었으니까 안마 해줄게. 일로 와 내가 어깨 안마 좀 해줄게. 어깨 오늘 내가 말 딸리 때문에 다리 주무셔 좀 좋겠어. 다리? 아휴 많이 딸리 때문에 다리 진짜 아파. 아기까지 데리고 안동까지 가서 하루 종일 가슴 졸인 단티홍. 이때 종아리게. 이런 호사쯤은 누려도 되겠죠. 예빈 아빠보다 더 나네. 예빈도 잠만 좀 해주네. 아이고 잘난다 예빈이는. 아이 예빈도. 예빈이 팔. 네. 아야, 아우 아파, 살살해. 집안일에 시어른 모시고 아이들까지 일인 다역을 해내는 아내에게 경원 씨의 고마움을 더한 안마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예빈 하지 마, 간지러우니까. 며칠 뒤 일을 쉬는 주말 아침 경원 씨에게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눈은 언제부터 내린 걸까요? 환경미화원 경원 씨가 잔뜩 긴장한 얼굴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회룡포 전망대로 가는 길. 주말이면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빙판길이 되기 전 한시라도 빨리 눈을 치워야 합니다. 갑자기 오르막길을 뛰기 시작하는 경원 씨. 이미 산에는 눈 청소를 위해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빗자루와 삽으로 더디게 쓸어오던 길. 어떤 일이든 열심인 경원 씨. 그가 지나간 뒤로 눈길 속 등산로가 훤히 드러납니다. 아주 성실해. 힘도 세고 저 장사같이 생겼잖아. 장구같이 생겼잖아. 아, 일 잘해. 성실하고.
고사고. 한편 그 시간 시아버지 수술로 어른들이 안 계신 집, 단티용은 두 아이를 챙겨 화상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빈이 보이세요? 네, 어디 집에 갔다 왔어요. 엄마 말 잘 들었어? 병원 잘했다. 병원에 자주 갈 수 없으니 전화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필요하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알겠어요. 필요한 거는 면도칼 뺏기 필요한 게 없다. 예, 알겠어요. 면도칼. 혜빈도 나왔어요, 혜빈도. 혜빈도 잼잼하는데. 그날 오후. 산에서 눈총소를 마친 경원 씨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런데 일하고 온 손에 뭔가 들려있나요? 순대 사왔어. 자. 혜빈이야. 저렇게 자요. 아내를 위해 사온 건 그 유명한 용궁 순대입니다. 나 혼자 이게 다 먹으라고? 막창에 깻잎과 당면, 찹쌀 등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넣어 만든다는 순대. 순대에다가 순대하고 오징어하고 찝어갖고 같이 먹어봐. 맛있어. 매워. 안 매워.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그래. 아기를 임신했을 때 단티용이 처음 먹은 게 바로 이 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음식 중 손가락에 꼽는 음식이 됐습니다. 저는 먹고 싶어도 또 증수도 먹는데 저는 또 순대국밥 집에 들어가서 순대국밥 먹어줘요. 내가 그때 순대국밥에 물린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진짜 맛있는데 일주일 네 번, 다섯 번 좀 먹었으면 싶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네 그걸로 다 먹었잖아. 그때 아내를 따라다니며 물리도록 먹은 순대며 순대국밥. 지금 경원 씨는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순대 먹고 딸만 둘 낳았잖아, 니가. 아들 못 낳았잖아. 딴 둘이 나는 웬래도 싫어. 네가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그래. 계속 안 먹어 지금. 많이 먹어. 빨리 먹어. 또 삐졌어요? 아유, 삐순이 아줌마야. 애 둘이나 되는데 삐순이 아줌마야. 입에 들어가다가 나왔어. 안 먹는다 그래도 맥 먹네. 두 아이 엄마의 바쁜 새날이 왔습니다. 완벽한 한국어. 예빈을 낳고 1년 6개월 동안 받은 아동 양육 교육까지 단티용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너무 매워. 어떡해, 엄마. 잘 갔다 와. 잘 갔고요. 하지만 복병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린이 집 친구들 중에서 비용중이 발견된 친구가 있습니다. 해종약을 먹고 해종약? 뭐야? 요즘은 예방합시다. 곤란해. 이거 가방 따보고 선생님 갖다 줘. 네. 1년 만에 한국어에 능통한 그녀지만 아직도 모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친구, 예빈 혼자 다 쉴 수 있잖아. 그죠? 돌을 실었어. 앉아봐. 한자로 시작했지. 돌 신었단 말이야. 돌이 아니야. 예빈이 이렇게 신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려야 돼요. 엄마 도와줄까? 응. 아이고 혼자 돌래.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 마는 거야. 이렇게 마는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맞아. 맞아. 그죠? 네. 아까 예빈 돌 신었지? 네. 얘 말 안 들어.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걸 새로 배워가는 베트남 엄마에게 양육은 특히나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빈이 사과. 안녕하세요.
네, 올라가자. 엄마, 엄마,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민이 학교 잘 갔다 와. 어린이집 잘 다녀오세요. 예. 예민이 잘 갔다 와요. 안녕히 가세요. 며칠 전 다리를 접질려 부부를 놀래킨 소. 단티홍이 전부 다 살뜰히 보살핍니다. 올 가을이면 이 우사에 송아지 한 마리가 또 태어날 겁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시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간병을 해야 하는 시어머니도 안 계신 집. 3대가 북적이던 집은 어딘지 텅 빈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있습니다. 어머니 옷도 빨래 독해주고 이건 전 안 해도 되는데 아기 때문에 그 어머니 없으니까 옷 빨래도 예쁘고 빨래도 깨고 바쁘시네요. 네. 베트남에 가족을 두고 19에 낯선 나라로 시집을 오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두 아이까지 새로운 가족을 잃은 단티홍. 안 돼. 이건 엽질러. 이거. 자. 자, 이거. 낯선 한국 생활이 두렵진 않았을까요? 베트남 결혼하든지 한국 결혼하든지 맨 힘들기도 싸우고 고민하고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도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맨 똑같아요. 베트남이나 여기나.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잘 못 만나나 잘 만났나 잘 모르나 그게 중요하죠. 그런 그녀는 결혼하길 잘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집안일을 끝낸 단티홍이 혜빈이를 데리고 외출을 서두릅니다. 걷다 뛰다 버스 시간에 맞춰 가려니 마음이 급합니다. 택시야 안 보고 아이고 빨리 갈래. 어 맞아. 향성리에서 면 소재지인 용궁까지는 버스로 10여 분 거리. 그러나 이 버스를 놓치면 꼼짝없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단티홍은 어딜 가는 걸까요? 들어가세요. 사실 아침에 예빈이의 알림장에서 본 회충약 때문에 나온 길입니다. 벌레, 그 엉덩이 나오는 거 벌레. 그 회충 외중약이라고 적어놨어. 몇 번 되실 거예요? 아기 예빈이 네 살 한 명, 어른 네 명, 아 세 명. 예.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대략 어떤 약인지를 듣고 온 단티홍. 시럽이거든요. 짜는 거 안 돼요. 한 번? 응, 한 번. 한 번에 한 번. 그리고 다 먹고 두 번 다 먹어요? 응. 네. 해중약은 뭐예요? 그 몸에 사는 기생충. 네. 이거 먹으면 그 다 죽고 벌레가 다 죽어요? 죽어요. 강범위 구충제니까 먹으면 죽어요. 근데 죽는 거 그냥 나와야 무섭잖아요. 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녕히 계세요.
그날 저녁. 깎아줘. 깎아라. 뭐가 깎아래. 그 말소 일로 와봐. 야, 먹고. 자. 아, 앉아봐. 재밌는데 먹나? 먹고. 약 알아줄게. 알았어. 뭔 약을 사와요? 해충약. 해충약? 응. 앉아, 예빈도 약 먹어. 앉아봐. 영생 물어? 영생이 뭐 먹어? 가서 물 가져와요. 약 먹으면. 가서 물 가져와요. 온 식구가 구충제를 먹을 시간. 너 네 먹어봐. 나 좀 딴 거 할게. 물 가져왔어요. 자, 예빈이. 맛있어. 잘 먹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아. 예빈이 약 잘 먹네. 아, 저는 약 안 먹으려고 하지만 너무 잘 먹네 약을. 경원 씨, 아내가 있으니 구충제를 챙겨 먹는 일도 다 있습니다. 아빠 약이에요? 이 모두가? 앳된 얼굴에 내조면 내조, 아이들 키우는 일까지 똑부러진 5년차 주부 단티홍 덕분입니다. 엄마, 해충약 주세요 했어. 종이에 적어 갖고 가고. 말로 하지 말 못하나? 아니,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깜먹어. 아이, 바보라. 까먹게.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면서 그런 걸 까먹는단 말이야. 그날 밤늦도록 불이 켜진 집. 한 달 전부터 단티용은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 엄마 이 문제를 다 읽어봐야 돼. 그러면 이 뒤에 이 문제가 이해가 다 돼야 여기 거를 이만큼 다. 이거는 또 무슨 표지야? 이거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그래, 자동차, 이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차 달릴 수 있어. 차만 갈 수 있다는 거야. 오토바이나 경기나 이런 거는 못 간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 가? 일직선에 노란 선에서 이 노란 선이 이렇게 돼 있는 데서는 선생을 맡은 경원 씨의 소박한 설명. 중앙선이라 그래요. 베트남어로 시험을 치르겠지만 한국어로 된 책도 함께 공부하는 열혈 학생 단티홍.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는 말 그대로 주경야독 중입니다. 신랑 너무 바쁘 때문에 애기 병원도 가는 거, 머리 가는 버스 타고 좀 귀찮나고 신랑과 못 같이 못 가는 경우는 저는 혼자 차 끌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신랑 술 먹고 운전 못하면 가서 차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차 운전면허 좀 빨리 따야 되고 아내를 가르친 선생님의 예상은요? 난 네 번 떨어졌지만 너는 두 번 정도는 아니 난 한 번 한 번만 도전할 거야.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갖고 잘 따봐. 알았어. 응. 아이고 뭐 족발 합격하면 뭘 사줄 거야? 족발 사줄게. 족발. 먹는 거 말고. 아, 참. 먹는 거 말고. 뭐 사줘? 뭐 사줘? 내가 좀 한 거 많게 사줄게 그냥. 일단 생각해라. 다음 날 혜빈이를 안고 단티용이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일종 보통 시험을 치르는 단티홍은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호언 장담을 했던 그녀. 이제 곧 시험 시작인데 아기를 안고 온 단티홍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3층에 올라가시는데요. 수험번호예요. 99번. 애기가 지금 차고 있는데요. 애기 보는 사람 없어요. 애기 시험장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황당한 부탁이지만 급히 아기를 봐줄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아기를 안고 왔는데 지금 아기 자고 있어요. 그만해서. 그래서 그 상태를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서방님은 어디 가시고? 네. 이래서 서방님이 찾아오시겠지? 아유, 너무 바빠서. 바빠서?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서.
다행히 면허 시험장 한쪽에 마련된 직원 탈의실에 아기를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험 시간은 50분. 그 시간 동안 혜빈이는 엄마를 위해 얌전히 있어줄까요? 행여 깰까 숨소리조차 죽이고 혜빈이를 내려놓습니다.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바쁜 틈틈이 밤잠을 줄여가며 한 공부. 과연 잘 치를 수 있을지. 단티홍 드디어 시험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일정 보통 맞으시죠? 예. 자, 요거 가지고 14번 자리. 예. 그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한 달 동안 준비한 운전면허 필기시험. 베트남어로 수험번호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잘 볼 수 있을까? 단티용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한창 시험에 열중인 사람들. 그런데 혜빈이가 깼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찾는 혜빈이.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안 돼요. 7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일종 보통. 이제 남은 시간은 2분도 안 됩니다.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찜찜하시면 더 보시고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종료하시고. 네. 합격하셨어요. 아유, 진심이요. 아이고 너무 떨리고 70점은 합격했는데 77점 맞았어요. 남편은 전해봐야지.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 기쁨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데 전화 안 받아. 단 한 번 응시에 철썩 붙은 단티홍.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 안 받아. 지금 너무나 기쁘는데 남편 전 안 받아. 합격의 기쁨도 잠시. 애타게 엄마를 찾던 혜빈이가 생각난 엄마. 아이고, 죄송해요. 네. 아유, 많이 울었어요. 아유, 너무 고생했죠. 고생했었죠. 고생했어. 다행이야. 엄마가 합격했어. 두 번째 이렇게 우는 거 안 와도 돼. 알았지?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파. 고맙습니다. 알았어.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온 집. 감히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도 왔네요. 안녕. 깜짝 안 받았어. 아, 저 일하느라 못 받았어.
B점은 남았는 거 아니 1등이라고 떨어졌어. 몇 점? 19점. 아이고 잘했어. 다음에 또 치면 되지 뭐. 잘했어. 한번 딱 붙어야 되는데 야, 59점밖에 안 나왔어. 59점 나오면 잘 나왔는 거지 뭐. 근데 어쩌지? 왜? 합격했다. 정말? 정말 합격했다고? 70점만. 어이야. 정말 잘했다. 맞다. 왠지 나도 붙었는 줄 알았어. 아 잘했어. 잘했어. 혜민아 엄마 땄어. 왜 그랬죠? 여기. 야 진짜 합격했네. 그치? 야 합격. 그래. 야 마음만 먹으면 척척 해내고 마는 단티홍. 바로 기능 시험 봐 수 있는데 근데 나 차도 시동도 못 끌고 운전도 못 할 그런 일단 메워놓고 그 기능. 학원 댕기 학원. 아니. 학원 댕기야 돼. 돈 없어 학원 안 뛰니. 당신 배우고 싶어. 아 뭐 나 가르쳐 줄 것 같아. 가르쳐 줘. 경원 씨는 네 번 만에 합격했던 필기 시험. 못 붙어고 뭐 자꾸 뭐라 그래 한 번. 아니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시험을 잘못 친 거라네. 아이고 참. 야 진짜 똑똑하나 니기. 아니 야 안 올라. 나도 면허증 있는데 뭐 내가 니보다 면허 경력이 더 많은데 뭐. 감동은 선물 주세요. 감동하면 선물 주세요. 에이 참 이 선물 뭐이 선물이래 맨날 해야 되면 선물이래게. 다음 날 낯선 한국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건 배우고 또 도전해온 단티홍.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보려는 걸까요? 이거는 삼겹탕 끓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조리법에 적힌 대로 대추며 황기까지 몸에 좋다는 약재들을 챙겨 넣고 삼계탕을 준비합니다. 시아버지 간병 때문에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 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친정엄마가 해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삼계탕일까요? 아버님 아프고 일어나니까 이거 삼계탕도 먹어야겠잖아요. 인삼 넣고 뭐 넣고 약 넣고 끓였는데 맹장 수술을 하신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시아버진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날 오후 친정엄마와 단티홍은 두 아이들을 챙겨 병원이 있는 안동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시아버진 거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만난 한국과 베트남 사돈. 예린아, 할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냐? 아이고. 언니 이거 하면은 먹고 싶어. 아동장아. 아동장이야. 어신이라고 대단히 예를 접었습니다. Ông làm việc này có khỏe không? Đã khỏe chưa? Đã ăn uống được gì chưa? Con căng này. Mãn ơi, chó chất xeo, chứ xích xa nền. Hát xuất xây á. Khởi. Mãn ơi, chó chất ta. Chó chất xeo. Nhi, chỗ kia hô sơ đá rộng ngờ, ý gơ, chứ, mãn lý lạc cơ chí đề mẹn, bế mạng cổ cái ạ, khởi kia, ế bì hạ gồ sáng hề hạ gà gồ, 일찍 와서 태훈 씨기 가져가. 시아버진 병원비 걱정을 하시는 거겠죠. 잠시 뒤
일주일 넘게 병원밥만 드시고 계신 시부모님 앞에 우렁각시표 삼계탕이 차려집니다. 늙음하게 본 외며느리의 봉양이 극진합니다. 엄마는 들을까요? 아니 좀 잡숴요. 아니 잡숴. 조리도 잘하고 방치를 해야지요. 언니 고맙다. 내 없는데 언니 받으신 들고 사돈 애 먹고 좋아서 감사하고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자식을 낳은 두 부모. 통가요? 집이 이래. 진정엄마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힘들고. 힘들어해 왔는데 맛있게 드시고. 일이 간대요. 그리고 여기 빈 그릇 좀 갖다. 시부모님 식사를 챙겨드린 뒤 단티용은 원목과를 찾아갑니다. 5,500번 장기환님 병원 입원 좀 일주일 넘었는데요. 그럼 좀 어떻게 병원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장 누구요? 장기환님. 장기찬. 아버님 태어나서 돈 좀 준비하는 거 그런 거 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예요? 다예요? 네, 그 정확한 거는 어차피 태원 당일날 예, 정확한 예. 금액이 나오고 지금은 예. 대략적 금액 한 1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술을 하고 입원한 지 일주일. 언제 퇴원할지도 기약할 수 없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병원 왔는데요. 여기 뭐지? 여기 손 앞에서 물어봤는데 아직은 태우지 못하고 며칠 이렇게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병원비는 160만 원 정도 일단은 160만 원 나왔어요. 그래도 앞으로 며칠 이렇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160만 원 병원비가 나왔어요. 가정도 잘 돌보고 그게 너 때문에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몸조리 잘하고. 맞아요. 예. 아이고 예. 아니에요. 와서 모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래서 좀 예. 많이 못 들었는데 조금만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뭐냐?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 예빈이, 하루 빨리 시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져 함께 집으로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다녀온 집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혜빈이 일로 와보자.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는? 어떡해요.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의사 선생님과 진짜 재수술하면 재수술 받고 이렇게 상황 따라가면 우리 또 병원비 계산해줘야지. 우리가 일단 카드로 그러면 계산하자고, 엄마, 이랬나. 그래, 그렇게 해요. 환경미화원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감당하기엔 큰 지출입니다. 아빠 씻어줄게. 샤워하고 입반도 닦아줘. 아빠 따로 가. 어차피 자식이니까 부모님 좀 그래 줘야지.
한 번도 손 안 하고 이번 일은 좀 제 스스로도 생기고 돈 많이는 깎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예빈이의 큰 수술도 함께 이겨온 부부. 시아버지의 병원비 역시 어렵지만 힘모아 또 헤쳐나갈 겁니다. 하악 연기. 하? 어. 안 떨어져 끝나. 안 떨어져. 똥 위에 올라가 똥 위에. 경운기로 올라가 앉는 반티홈. 지독한 냄새쯤은 견딜 수 있는 시골 안악이 다 됐습니다. 왜 또 안 끌려? 끌어가지고.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남편과 살림하며 여섯 마리의 소를 보살피는 아내는 어느새 그 부지런함도 닮았습니다. 친척 형님의 수박밭에 한 해 거름을 쏟아붓습니다. 베트남의 대도시 하이퐁에서 직장을 다니던 새침대기 아가씨는 어디 가고 낡은 털신을 신은 억척 아내가 있습니다. 안 잡았어요. 아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라고 해야지. 같이 뭐 먹고 살라 그러면은요.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둘이기에 그 길도 갈 수 있는 거겠죠. 타고. 그날 오후 온 가족이 외출에 나섭니다. 오늘은 인근에서 제일 크다는 점촌 오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장 구경을 나온 네 식구.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호떡집 주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가족. 마트가 여기 뿐 아닌 것 같아.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마트 참 좋다. 언제 얼마나 됐어요? 2년. 베트남이 인사드. 똑똑하고 예쁜 아내는 어딜 가나 눈에 띕니다. 진짜 잠발 잘 가시는 겁니다. 하이풍 우렁각 씨가 용궁면 노총각을 구제했습니다. 엑스 집에서 업고 다녀야 되겠다. 업고. 마트 시키지 말고. 안 업어줘요. 업어달라 해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신랑을 업고 당겨야지. 아, 신랑. 여기 대기입니다. 예. 이게 다 잘랐어요. 업고 다녀도 부족한 아내가 고른 건 털신. 예빈 아빠, 나이기 좀 사줘. 좀 사줘. 이거? 아니, 크잖아. 조금 긴 거 사줄게. 아니, 이거 사. 15살이에요. 45는 적어요. 40 적어요. 추우는 양말 3개에도 신어야 되나? 3개. 하지만 남편 눈에 든 건 따로 있습니다. 미끄러워, 안 돼. 아,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안 돼. 그거 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데. 얼어 위에 끌어가면 안 미끄러우니까. 없어요. 아내는 철저한 실용주의입니다. 네. 그럼 되겠어. 좀 큰 버섯이는 달아야죠. 이거 주세요. 버섯이 만나는 거예요. 6,000원. 가요. 오랜만에 나온 장. 사주고 싶은 게 많은 경원 씨. 예빈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맞는 예쁜 장갑도 찾았습니다.
고양이다. 자 예빈이 자. 좋아 예빈 따뜻해. 얼굴 만져봐. 예빈 얼굴 만져봐 얼굴. 아유 따뜻해. 누가 사줬어요? 좋네. 경제권을 쥔 우렁각 씨가 앞장을 서고 짐꾼이 된 남편이 뒤를 따라 장을 봅니다. 활기찬 아침을 여는 경원 씨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나와 거리 곳곳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그리고 억척스럽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 추워. 한편 버스 정류장. 아, 추워, 혜빈이. 혜빈이 추워해, 안 추워해, 혜빈이? 혜빈이 혼자만 따뜻하고 이거 바람이. 하루 9번 지나는 혜빈. 버스를 오늘은 어쩐지 놓친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넘을 한 시간 반 정도 버스 한번 있어요. 아, 그 추운 날 기다리는데. 네. 얼마를 기다렸을까? 매서운 칼바람 속에 버스를 기다리던 그때. 네. 영궁에 가요. 아, 타세요, 대원 나가요. 타? 타세요. 타도 돼요? 고맙습니다. 좋은데요. 신랑 만나러 가요. 아, 좋겠네. 네. 아기는 안 아파요? 네, 아기 안 아프고 오늘 운전 면허증 배우고 가고. 그래서 네. 신랑이 좋아하겠다. 네. 신랑이 많이 춥겠다. 추워. 일하는데. 네. 옷도 뜨거운 옷 입고.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하고. 아침 밥은 먹고 갔어요? 예. 그래야지. 밥을 해줘요? 집에서? 네. 밥 해줘요. 남편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이웃 덕분에 남편의 직장인 면사무소까지 편하게 왔습니다. 아유, 잘 봐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기훈 씨는 어디 좀 계세요? 아, 장기훈 씨가 가면서 지금 내가 바로 연락해 줄게요. 잠깐만요.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경원 씨는 아직 오전 일이 덜 끝난 걸까요? 아이고 잠깐 어떡해. 아이고 춘추로 가려고? 응. 알았어 가봐줘. 같이 가? 됩니다. 같이 가, 같이 가도 돼? 같이 가도 돼. 같이 가도 돼요? 응. 부장님 몰라봐. 갔다 오신다. 갔다 오신다. 오늘 갔다 오신다. 천천히 갔다 와야 돼. 갔다 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단티용은 운전학원으로 본격적인 운전을 배우러 갑니다. 자, 일단 넣어봐. 넣지. 그러면 불았지만 이발을 띠. 뛰면은 이쪽 발 뛰면은 살살 가요. 이제 가면은 악셀에다가요 싹 살짝 밟아주면 돼. 어? 학원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선 운전 선배인 남편의 교습이 계속됩니다. 불시에 이래 서는 거는 깜빡이를 켜주고 서고 가면 돼. 출발하면 무조건 2단이래? 그래. 자. 손을 얹어. 힘주지 말고, 손목에 힘주지 말고. 2단. 그리고 다시 일로 들어가자. 부부 사이엔 절대 운전교습을 하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요. 말로는 아는데 연습해봐야 돼. 연습해봐야 돼. 말로 아는 게, 말로 잘. 두 아이를 키우는 단티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 무엇보다 예빈이를 데리고 문경까지 언어 수업을 받으러 가는 길이 수월해질 겁니다.
이제 시험쳐서 합격하시면 예. 여기서 합격하시면 도로 또 6시간 배우시고 예. 시험쳐서 합격하시면 면허증이 나오거든요. 그날 오후 운전교습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 골목에서 어린이가 딱 튀어나와서 예. 빨리 세비 예. 딱딱 서봐 요때 요거 눌려 요거 요거 예. 요때 요걸 누르는 거야. 시험과 똑같은 연습 상황. 비상 전멸등을 소등하고 출발하세요. 전조등을 켠 후 색연등과 하연등 조작을 각각 1회씩 실시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그만 와이퍼를 움직인 단티홈. 드라이버의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며칠 뒤 분주한 하루의 끝. 이거 혼자 해. 혼자 못해. 혼자 못해요. 못하면 열어지 마, 나가지 마. 계속 안에 있어. 알았지? 엄마 지금 바빠. 열어지 마, 나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 네. 개구진 5살 예빈이와 엄마 등딱지 마냥 딱 붙은 10개월 혜빈이. 살림의 육아. 그야말로 슈퍼우먼도 울고 갈 만큼 바쁩니다. 나오지 마, 니는. 아이고, 아이고 나오지 마. 추우는데 나와 왜 나와? 새끼가 송가람이 송가람이 더 송가람이 만들어 몇 명 해줄 거야? 송가람이 만들어줄래 예쁘고 젖었어요 아직 안 벌어졌더라 이 난장판에 오늘따라 남편마저 귀가가 늦습니다. 예빈아. 장예빈. 장예빈. 예빈이는요? 아, 네? 예빈이 왜? 먹고 싶어서 어디 있어? 먹고 싶어. 장예빈. 예빈이 나 또 그늘이지 마. 일로 와봐. 아, 그늘아. 예빈 아빠. 예. 일로 와봐. 예.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거 놔두고 옆에 소밥 주고 와. 알았어. 경원 씨는 바짝 군기가 들었습니다. 전화 뭐하러 진동을 놔두고 전화 안 받고 바쁘 죽겠는데. 전화를 지금 해놔가지고 진동을 해놔가지고. 왜 진동을 하고 많은 전화가 왜 진동을 해서 그래. 아내의 성화에도 군설이 없는 남편. 분명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어제 아빠 때문에도 그렇고 뭐 좀 사고 친 게 좀 있어 갖고 술 먹어 갖고 단단히 토라진 아내 이 난국을 어찌 해결할까? 아궁이에 불을 피우던 경원 씨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난 걸까요? 이거요? 예비 엄마하고 하해하려고 하해 무기 군고구마 구워갖고 몰래 예비 엄마 해주려고 과연 이 군고구마는 아내의 냉랭한 마음을 풀어줄까요? 군고구마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짜잔. 뭐야? 군고구마예요. 이거 먹고 하늘 풀어주세요.
언제 구웠어 이거? 응. 아까 내가 싹 해놨지. 잔 있네. 까봐. 뜨거운데. 맛있겠네. 맛있겠네. 맛있겠다. 곰살 맞은 남편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맛있어요? 아이다. 뜨거워.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 내 입안 다 부러져서. 아, 말로. 부렸으니까 자, 아, 안 뜨거워요. 크게 한 입, 크게 한 입. 뜨거우니까. 다 풀 거예요. 맛있는 거고만 먹으니까 풀릴게. 또. 뜨거워. 예빈이 맛있어요. 한국에 온 지 5년째 새날이 밝고 단티용 집에도 새로운 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뭐지? 밥. 무보 장관. 그녀 앞으로 온 낯선 편지 한 통. 예빈 오빠, 졸립국 외국인 전책 본부로 왔는데. 발신인은 법무부 장관. 단티용의 표정이 알듯 모를 듯 묘합니다. 베트남에서 혼인 비자로 입국한 단티용. 외국적 포기. 본국 대사관. 대사관. 본국. 아, 베트남에. 내 베트남에 그 대사관에 가서 제가 한국 체류 2년 이상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나오는 귀화 허가서. 신청한 지 1년 만에 날아든 희소식입니다. 됐어요. 제가 계속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 시집 와서 애도 낳고 애도 교육해줘야 되고 애도 키우니까. 한국 국적 다 땄는데 한국 이름 이제 뭐 할 거야? 전번에 한국 처음 와서 때는 나 이름 있잖아. 지니. 그래, 지니. 단지니? 아니. 그럼 예민 오빠. 네, 이름 하나 좀 지어줘라. 뭘로 지어줄까? 같이 생각해보자, 이름은. 이거 하고 이름은 상관없이 이름만 지어줘다니까? 주국적 나오는데. 방구 똥꾸야. 방구 똥꾸야. 방구 똥꾸라고 지는데. 국적 취득을 눈앞에 두고 농담을 주고받던 그때. 예빈아. 아이고, 왜 자나? 단티용의 놀랄만한 한국어 실력은 최 선생님과 2년을 공부한 덕입니다. 사람 분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한국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한 개 가르치면 두 개를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요, 한글을. 졸립국관리사무소 왔는데요. 뭐 국적 때문에 온 것 같고 또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도 필요는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외국 국적 포기서 확인서 이런 게 날라와가지고 국적 취득을 신청을 해서 국적이 나오면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되니까 나고 뭐 서류만 이제 절차만 밟으면 해도 돼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주 국적을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월요일 날 팀장님이 전화해 준대, 필요한 서류를. 단티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그 첫 번째, 국적 취득을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왔어요? 이거 서로 왔는데요. 맞아. 아까 경호 씨 오셔가지고 그 계장님이 이거 취득하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오세요. 축하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 5년.
생애 첫 번째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단티오. 그동안은 외국인 등록증이 그녀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줄 거야?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는 대구까지 가서 다시 면접을 보고 비자를 연장해야 했습니다. 이 손 인증문제 있는 순간에 한국 사람 다 되는 것도 좀 떨리고 떨리고 얼굴 막 빨개요 지금. 네. 한국 사람인데 신분증 할 때 떨렸는데. 네. 꾹꾹 눌러 찍은 지문들마다 한국에서의 지나온 5년이 다가올 날들이 그려집니다. 그녀의 얼굴에 꽃 같은 미소가 번집니다. 소식 와야 돼. 공항에서 있잖아. 아, 소식 와야 돼. 알았어. 지금 정신 나올 거예요. 좀 있는 거 꺼내도 돼. 어떡하냐, 뭐. 맞죠. 축하해요. 축하해요. 여기한테 기대했는데? 아니, 다 됐지. 가봐. 신청하면 시간이 민동원 씨 나오는 게 3주 정도 걸리던데. 3주 정도? 혹시 다른 일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축하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퐁 우렁각 씨의 한국 국적 취득을 모두가 축하해 줍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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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축하해요 진짜로. 아유 축하해요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아유, 지금 얼마나 어디, 고생했어 그제? 어디 가서 더 주민증 나오는데 어디서 가서 더. 외국 사람 아니고 그렇지. 당당하게 그렇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하죠. 이제 말할 수 있네. 어? 네. 예빈아 축하해.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 돼버렸네. 예빈이도 좋겠네. 그렇지. 아이고. 추워서 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싶어. 추워서. 아유, 추위 많이 타고. 그래요. 여기 들어가야지. 엄마. 네. 추운데 애가 먹고 싶네. 갈게요. 아, 가요. 빠이빠이. 예빈이 이만 따라가. 축하해요. 단티온 가족에겐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국적 취득을 신청한 다음 날. 한국어 수업을 200여 시간이나 듣고 동화책으로 실력을 쌓은 단티온은 평소에도 한국어를 씁니다. 오늘은 단티온과 이웃 언니 토티 마이가 함께 외출을 합니다. 이렇게 나 밖에 나가면 누가 애기 엄마 하겠어요. 24, 26, 생기 발랄한 나이. 용궁면 모델들의 화려한 외출입니다. 예천. 그것도 이 작은 용궁면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로 와. 몇 정거장 뒤 두 아이를 데리고 버스에 오른 젊은 세대 탐티 타옵니다. 엄마 옆에 앉아. 특히나 팜티 타오는 단티용의 고향 하이퐁에서 왔습니다. 시장 가서 뭐 많이 사잖아요. 여기 집에 놔둬서 한 마리 보라고. 그래서 정전 가서 신발 한 번. 모두 낯선 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베트남의 우렁각시들입니다. 사는 이야기도 나눌 겸 함께 장을 보러 나오곤 합니다. 5,000원요? 좋아.
기다려주세요. 물건을 고르고 주문하는 일에도 깐깐한 주부들. 또마리 잘라주세요.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너무 자르겠다 작게 자르 말고 그냥 까봐. 저마다 한국으로 시집을 온 해가 다르니 선후배처럼 함께 다니며 길도 익히고 이른바 현지 적응을 했습니다. 비망 양배추 아니요. 이젠 시장 구석구석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것도 훤히 아는 단티온과 친구들. 수준 아물 5,000원 주세요. 5,000원? 5,000원. 맛있어 한 개씩도. 너무 꼬라며 이거. 많이 주세요. 더 주세요. 5,000원씩 더 줘야 돼요. 비망. 비망. 닭부터 가진 채소까지. 미리 적어온 목록을 봐가며 꼼꼼히 장을 봅니다. 돌아온 집은 흡사 어린이집 같습니다. 예빈, 지현, 수지 방에 나 방에 가. 방에 들어가 추워. 방엔 고만고만한 아기들이 있고 부엌엔 예천으로 시집을 온 베트남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름 때는 너무 바빠서 일해야 되고 겨울 때 가끔씩 자주 아니고 가끔씩 친구 불러서 뭐 좀 베트남 음식 먹고 싶으면 친구들이 부르고 가끔씩 베트남 음식 만들어 먹어요. 이거 뭐 넣는데? 거나 아니? 이거 넣는다. 아니 넣어요. 단티옹의 한국 국적 취득을 축하하기 위한 베트남 음식 파티. 예빈은 뭐해? 맛보랴 요리하랴 바쁜 예빈입니다. 북쪽 도시인 하이퐁에서 온 반티옹과 팜티타오 그리고 남쪽 호치민에서 온 친구들 남과 북 다양한 베트남 음식들이 준비됩니다. 이날의 인기 메뉴는 단연 베트남 쌈입니다. 떡 벌어진 베트남표 축하상. 그런데 닭볶음탕 같은 이 음식은 뭘까요? 이거 베트남 카레예요. 닭로 하는 카레예요. 국수로 같이 먹어도 돼요. 이름도 커리와 비슷한 가리입니다. 언니 제일 일찍 오고 또 기본 엄마 또 제가 그리고 지연 엄마 전 막내야. 막내 나도 막내. 나도 막내. 막내 나이도 막내 오고도 막내 뭣도 막내.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만 정작 고향의 음식을 차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베트남 편 이거도 먹어요? 베트남 반찬 안 먹고 베트남 뭐 음식만도 못 먹고 베트남 편도 맛있겠는데 이거 먹어 맛 먹어. 베트남 음식만도 혼자 먹고 우리 신랑 안 먹.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이거 만들어줘. 나는 뭐 만들어 못한다. 월남산 만들어줄린다. 그 시간 일을 마친 경원 씨가 선물 가게를 찾았습니다. 집엔 생애 첫 번째 주민등록증을 기다리는 아내와 한국의 겨울이 처음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이 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눈엔 다 예쁘고 똑같아 보이는 목도리들. 결국 비슷한 붉은색에 포장도 똑같이 부탁합니다. 한 번도 이런 선물을 사본 적이 없어갖고.
더 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한 개 해주려고요 그냥. 예빈아! 예빈아! 언제 왔어요? 금방 왔죠. 아유 추워. 스물. 왜? 왜는 성문이야? 좋네요. 왜? 선물. 한국 많이 추워서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 또 목소리네. 선물 개봉 시간. 그런데 바꿔서 선물 바꿨다고. 이건 할머니고 바꿔도 아 참나 잘못 보잖아. 아유. 그렇지 내가 이거 돌리지 잘못 줬다니까. 두 여인을 위한 한 남자의 서비스. 겨울밤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안 추워. 그래 한 그래 펑. 리합.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예뻐요. 혜빈아 엄마 예뻐요? 이렇게 아, 예쁘다 따뜻하다 그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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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렇게 아우 네. 뜨시게 아우 뜨시 뜨시 뭐예요? 언니들이랑 몰래 삼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친구들이랑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당신이가 하고 남겼어요. 주세요. 그러면 반만 잘라줄래요? 자. 소스. 이거 반만 잡자. 소스 찍으면 맛있는데. 아. 베트남 아내와 결혼하고 여러 베트남 음식을 먹어봤지만 경원 씨는 이 쌈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고. 맛있죠? 맛있지? 하나 더 줄게. 나 아이고. 단티홍에게 용궁 순대가 있다면 경원 씨에겐 베트남 쌈이 있습니다. 네. 짓궂은 사위의 장난. 그래도 장모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아. 다른 건 못 먹겠다. 내가 장공장 먹으니까 빨리 이거 먹어봐요. 한 번만 써줄게. 한 번만. 맞죠? 아니요. 지금 더 먹으면 안 돼요. 더 먹으면 나 오늘 저녁에 정말 아쉽다. 며칠 뒤 새벽 단티용이 일찌감치 남편 차에 오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기능시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안전띠 메고 네. 어? 이거도 세게 하면 안 돼요. 탁 당겼다가 탁 넣으면 돼. 이까지 당겨 빨리 빨리 빠른 거고 자 됐지? 겁먹지 말고 겁나지? 아니 솔직히 겁나지요? 아닌데 그래 그렇게 하고 차에서 돌발 이제 신호가 빽빽빽빽 거려요. 그러면 브레이크하고 클러치하고 탁 밟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탁 밟고 두 개 동시에 탁 밟아야 돼 이렇게 어? 자 해봐 너가 자리 비켜 해야지 예? 자리 비켜 해야지 아 자리 안 비키고 거기서 그대로 요래 해봐요 여기서 빨리도 먹히고 기치도 해봐요, 먹히고 그만. 빨리 피켜야지 누가 단티홍의 고집을 꺾겠습니까? 시동 거는 거 하지 말고 시동 거는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자 라이트 한번 켜고 끄고 자 됐고 끄고 개중립이죠 경원 씨의 쪽집게 과외 2단 넣고 2단. 그래 자 이제 차가 가고 있어. 자, 빽빽빽빽 소리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들어, 여기로, 여기로. 한, 하나, 둘, 이걸로. 맞아? 그래, 맞는데. 이걸 먼저 밟고 같이 탁 해줘야 된다고. 잠깐만, 다시 해봐. 다시 좀.
자, 올라타마자 이거 먼저 하고 땡. 뭐 그 땡? 맞잖아. 왜 뭐가 맞아요? 뭘 먼저 하라고? 차를 타잖아요. 응. 그죠? 응. 안전띠 메고요. 자, 차 타면 뭘? 선생님은 먼저 먼저 가르쳐주잖아. 다시 얘는 차 먼저 올라타서 안전띠 먼저 메고 거울 좀 보고 그걸 만지고 빽빽빽빽빽빽빽. 다시 몇 시간 후에 있을 기능시험. 단태용은 이번에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상하지 말고. 필기시험을 한 번에 붙고 기능시험까지 응시하게 된 단태용. 오늘 까지 꼭 합격하고 와라. 못 합격하면 마루리 잘해. 마루리 잘해. 얼어 죽어 먼저. 그러니까 한번 낚고 와야지. 기능 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종 보통 도안 태용 씨. 여기 서서 저쪽에 보고 손 든다 이렇게. 18호 차 타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이 일종 보통 기능 시험.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남편의 열강에 힘입어 기기 조작은 무사 통과. 3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세요. 침착하게 50m 주행만 성공하면 이제 기능 시험도 합격입니다. 그때 비상 장발 등을 소등하고 출발하세요. 시험을 치르는 몇 분이 단태용에겐 몇 시간 같을 겁니다. 큰 실수 없이 마친 것 같긴 한데.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 그냥 여기 놔뒀대요? 아, 이거 빼면 돼. 안녕히 계세요.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어요. 좀 떨리는데. 그럼 너무 잘해서 다행이에요. 뭐 아줌마, 저는 합격했어요. 잘했네. 네, 저는 몇 점 남았어요? 좋겠다. 잘했어. 잘했어요. 실수 하나도 안 했어요. 100점? 네, 떨리지 마세요. 잘 하고 오세요. 한 번에 다 됐는가? 네. 한 번에? 네. 안 좋긴 하겠는지. 안 좋게 생각났어요. 축하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녕. 어떻게 됐어? 합격했습니다. 아, 잘했어.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딱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 2번 조건. 기능 시험도 합격했으니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관문인 도로 주행 시험뿐입니다. 됐어요. 축하해요. 네. 모든 척척 해내는 놀라운 단티용. 왜? 아니. 너무 잘해서 웃기고밖에 안 나오는. 안녕히 계세요. 아빠 줘야지. 합격했다니까. 뭐? 아빠 줘. 머리 아파. 아빠 줘. 또 뭐라고 줘. 이렇게. 맨날 아파줘야 돼. 맨날 아파줘야 돼. 마룻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던 아내는 개선장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배고파. 밥 먹으러 가. 뭐 사줄 거야?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래. 그냥 맛있는 거. 등심? 등심은 뭐 사줄 거? 전골불고기. 아, 그리고 내가 합격 아
안에서 뭐 마루에 자는데 합격서는 당신이 마루에 자는데. 내가 가기 전에 나오더라. 하나만 나오는데 강사님과 다 가르쳐줬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아내의 합격 행진입니다. 아 힘들더라. 웃기밖에 안 나오는 왜 가서 딱 한 번 가서 딱 붙여놓고 그치? 다른 사람도 다 한 번에 붙어요 다. 참네. 부러끼는 사람도 있어. 붙어요. 아유. 누구나 똑같나? 다 똑같아. 고님 뭐 특별한 사람이라. 아니. 참네. 특별 아니고 똑똑하잖아. 아유. 인정해? 인정 안 해. 왜? 의에다 먹게 닦는 거지. 아이고. 왜? 똑똑한 그녀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일단 운전 면허증 따고 그리고 공부를 대학교도 보내줘. 알았지? 알았어요. 대학교가 뭐 배우고 싶나? 정지. 정지? 정지가 뭔 정지? 뭔 정지? 뭐지? 국회의원. 정치. 정지. 따모아 가정 있는 많잖아. 혹시나 따모아 가정에 있는 국회의원 뭐 생기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치?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래도 인간 열심히 살아야 돼. 과거 없이 연심을 살아야. 박 밀어줄게 내가. 박 밀어줄게. 언젠가 정말 다문화 가정을 대변하는 단티용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경원 씨 부부는 안동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시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다는 연락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예빈아. 며칠 새 얼굴 색까지 안 좋아진 시아버지. 우리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해야지. 갔다 왔어 인사해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반찬은 그냥 한 접 사주고 밥은 이거 찍어놓고 1분 2분 누르면 밥이래 밥. 전자레인지. 벌써 이번 3주째입니다. 의사가 뭐라 그러던데요? 이 첫 번에는 내가 몸에 열이 나가지고 들어와서 예. 열을 잃었거든. 그래 그럼 제이도 이렇게 하라고 이러더라. 그래 올 에미레이트 촬영을 했어. 할게 하고 나는 이거 들러 있었지. 피곤해가지고 있다 할게. 극단적으로 그 아버지 소견대로 하지 말고 의사가 수술하라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거 저거 하지 말고요. 예? 알긴 아는데 됐다. 알아요. 알아. 자꾸 지킨 말이 아파. 예, 알았어요. 돈 누구 계셔. 우리는요 지금 또 가봐야 돼요. 소화하고 그래, 뭐 있을게. 예. 몸조리 잘 하시고요. 저거 그래. 해요 뭐. 방법이 없지 뭐. 이제는 뭐 수술 해야 되면 또 재수술 해야 되고 처음에 수술실 들어갈 때도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돈 때문에 돈도 매우 무섭지.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가야 되고 그래요. 돈도 돈이지만 몸 상태가 더 나빠진 것만 같아 부부는 속상합니다. 며칠 뒤 단태용은 마지막 주행 시험도 치렀습니다.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추우는 왜 빠지 왜 이렇게 올라갔네? 운전하고 와. 야, 나도 운전 면접 갔다 왔어. 언제 갔다 왔어? 어제. 어제 와 내 살 때 갔는 모양이지. 2총 보통. 어 그랬네. 2총. 어. 1총, 2총. 어. 이거 어떤 거 더 높아야 돼? 이게 더 높지. 예변 먹기 더 높지. 열심히 연습해 멋진 드라이버가 된 단티용을 기대해 봅니다. 그날 오후
일상이 쫓겨 늘 바쁘게 지내온 부부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회룡포 전망대. 그리고 그동안 말로 다하지 못한 속내를 풀어놓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서로까지 하는 건 좀 가끔씩 싸우는 경우도 있어. 왜 싸우냐면 상대방에게는 사람이 사람마다 눈 보는 것도 생각도 다르게 뭐 나도 이렇게 해라 당신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서로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게끔 좀 하주고 정말 예빈이도 잘 봐주고 예빈이 샤워도 잘 시켜주고 내가 잘할게. 말로만 잘하게 잘하게. 아니요 정말 잘할게요. 아빠가 잘하는 만큼 집 와서 그만큼은 잘해주면 좋겠어요. 나라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은 두 사람은 그러나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영겁의 세월을 뛰어넘어야 만난다는 귀한 부부의 인연. 사랑의 서약은 희망의 약속은 쭉 계속될 겁니다. 예빈이 잘 키워주고 한국 생활 열심히 해줘서 예빈 엄마 고마워. 고마워, 형 고마워.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두한티 형 사랑해요.